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상균 시장이 일조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더 빨리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유상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인데요. 이런 사회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도 최근 들어 유상균 섭취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접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유산균을 먹어야 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 과연 유산균의 지금까지 밝혀진 효능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유산균에 관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료나 대화 중에도 저에게도 유산균을 복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물으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물론 저는 유산균 복용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다만 암과 같은 면역과 관련된 질병이 있어 항암제를 드시고 계시다든지 여러가지 면역저하제를 드시고 계신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유산균 복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따른다는 말씀도 항상 당부해드리고 있는데요. 간혹 면역결핍자에게 폐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혈증의 증상으로는 고열, 심박수의 증가, 저혈압, 어지럼증, 집중력의 저하, 구토, 수포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즉시 유산균 섭취를 중단해야 하고 기타 비교적 흔한 부작용으로는 여드름, 근성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킬 수 있으니 항상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유산균이 브레인포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유산균 섭취를 시작하면서 브레인포그 증상을 새로 겪었다면 유산균 복용을 중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체질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유산균 섭취에 앞서 반드시 주치의와의 긴밀한 상의와 협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는 미생물의 장입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의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포는 전체 4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단위 세포 등과 같은 미생물이 차지합니다. 인간의 유전체는 약 2만여 개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유전체를 모두 합치면 무려 200만 개에서 2천만 개에 달합니다. 인간 고유의 유전체보다 100배 이상 많은 숫자인 거죠. 따라서 내 몸이라고 했을 때 이런 박테리아, 바이러스, 단위세포를 빼고서 생각하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몸속의 미생물은 내 몸의 두 번째 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생물 속 유전체, 즉 두 번째 유전자는 각종 질병, 알레르기, 비만, 염증성 장질환, 파킨슨병, 암, 우울증, 자폐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유산균 복용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흔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분명 우리 몸속에 좋은 균들이 존재하고 그 균들이 우리 건강과 실질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균을 배양해 건강기능식품을 먹었을 때는 건강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꼽는 가장 큰 이유가 프로바이오틱스가 사람 몸속에 정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 역시 충분히 반박할 수가 있죠. 만약 한 번만 유산균을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는 분명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관련 과학기술에 힘입어 장에 유산균을 장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도 속속 발명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산균 복용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유산균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병원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린 바처럼 자신의 체질이나 질병, 신체 상태에 맞게 바르게 섭취한다면 거의 겪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항생제 치료로 장내 미생물균이 붕괴된 일반적인 부작용을 개선하는 데 유산균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미숫가루 태어난 신생아의 장질환이나 과민성 대장작용 개선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유효한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을 통해 우울증을 개선한 연구 결과도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산균 복용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기계 임상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유산균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소화 기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병원 연구팀은 소화장애 증상을 가진 22명의 성인 환자에게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를 3주간 섭취시킨 후 위장한 증상의 점수를 평가했는데요. 그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복용군은 대조군에 비해 복통, 속쓰림, 위산 역류 등의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교수팀이 아토피부염 환자 50명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2개월간 투여한 결과 아토피 피부염 정상 점수가 평균 10.5점에서 5.56점으로 감소했으며 환자 절반이 증상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보건연구재단은 암 예방을 위한 유산균의 효과라는 논문을 통해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유를 매일 섭취하면 대장균과 같은 부패 세균을 현저히 감소시켜 발암 촉진 물질이나 암 전단계 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아일랜드 코크 대학은 일부 요구르트 제품에 들어가는 유산균의 한 종류인 락토바실러스 람도스스가 뇌에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밝혀낸 바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산균의 가장 잘 알려진 효과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음식물의 소화 흡수력을 높여주고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섬유질은 장내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데 반해 장내 세균은 섬유질을 분해하여 소화를 촉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유산균은 면역력을 강화시켜 우리 몸의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 유산균은 유해물질이나 발암물질을 분해한 뒤 대변을 통해 체외로 배설시켜줍니다. 또 유산균은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비타민 B1, B6, B12, 엽산, 비타민 K 등의 합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내 흡수가 어려운 철과 칼슘 등 무기질을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죠. 유산균은 다른 병균이나 유해균의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유익한 장내 세균이 소화관벽에 정착하게 되면 병원균이나 유해균이 장벽에 자리하지 못하므로 유해균의 증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식사를 통해 섭취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소화흡수를 조절하고 혈관 내벽에 붙어있는 과잉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배설을 촉진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다이어트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미국의 건강 전문 웹 미디어인 메디컬 뉴스 투데이는 체중 감량에 의한 프로바이오틱스 증거는 무엇인가 라는 기사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가 비만과 체중의 잠재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최근 몇 년 새 발표된 복수의 메타 분석 결과를 근거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봤습니다. 메타 분석은 수년간에 걸쳐 축적된 연구 결과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 연구 기법이죠. 지난 2018년 연구에서는 참여자 822명에 대한 12개의 무작위 통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먹은 그룹은 먹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 허리둘레, 체지방, 체지방 지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 분석 결과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섭취할수록 여러 프로바이오틱스가 혼합된 제품보다 한 가지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제품의 체지방 감소가 컸습니다. 105개 연구 논문을 메타 분석한 2019년 연구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는 체지방, 허리둘레, 체지방 지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2015년 정상 체중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소규모 연구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연구 참여 남성을 두 그룹으로 분류한 뒤 한 그룹에는 여러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혼합한 제품, 다른 그룹에는 가짜약을 4주간 먹이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연구기간 중 두 그룹 모두에게 고열량, 고지방 음식을 제공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그룹의 체중 증가량이 약 1.5kg으로 가짜약 섭취 그룹의 2.5kg보다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특히 최근 다이어트 효과와 관련해서 주목받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바로 B3 유산균,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브 B3 유산균인데요. 이 유산균은 여러 연구에서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 실험 가운데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학술지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마이크로바이오타 푸드 앤 헬스의 실인 연구에 따르면 B3 유산균 200억 보장균주의 섭취를 12주간 실시한 결과 8주와 12주의 결과에서 대조군에 비해 체지방과 체지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3 유산균 섭취군에서 중성지방은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학술지 저널 오브 뉴트리셔널 사이언스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BB3 군을 투입하는 군에서는 체지방의 감소와 혈액 수치의 호전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감마, GTP 등의 간 기능이나 HSCRP, 고감도 C 반응 단백 등의 혈액 염증 수치 등의 각종 혈액 검사 수치의 개선이 지방 용적의 감소와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체중 감량에 기여하는 이유는 아직 완벽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여기가 보면 장내 세균이 생산하는 단세 지방산의 양을 늘려서 지방의 산화를 도움으로써 지방 저장량을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또 유산균 복용이 염증을 줄여서 체지방 감량에 도울 수 있고 식욕과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방이 더 쌓이게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염증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조절할 가능성, 인슐린 민감도를 유산균 복용이 개선할 가능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유산균 복용이 우리 몸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건강한 장내 미생물 군총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구조와 기능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더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유산균에 대한 효능과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유산균을 두고 무슨 만병통치약급으로 포장하는 과장 광고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유산균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유산균은 그 자체만으로 병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미 많은 건강증진 효과가 증명된 가장 믿을 만한 유산균을 굳이 확실한 치료효과가 증명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복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가지 손실을 따져본다면 저는 안전하게 자신에게 맞는 유산균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복용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산균 자체는 프로바이오틱스라 칭하고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식이섬유는 프리바이오틱스라 칭하는데 그래서 유산균의 활동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프로바이오틱스만을 먹는 것보다는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최근에는 유산균 제품 중에서도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쳐서 서로 시너지를 낸다는 의미로 신바이오틱스라는 용어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에 유산균이 분비한 대사산물까지 포함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제품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저명한 학술지인 미생물학 프론티어지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적절한 양을 투여했을 때 사람 등 숙주에게 건강상의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부정적인 몇몇 의사들의 지나친 엄숙주의와 달리 미국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권위 있는 기관들은 2008년도 식품 피라미드 등을 통해 비타민 D의 경우 아예 매일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섭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해 보시고 또 직접 찾아서 알아보시고 유산균 복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요즘 너무나 중요하게 부상하는 건강기능식품 유산균을 먹어야 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유산균의 효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